매일 자고 일어나는 침실, 몸을 깨끗이 씻는 욕실, 음식을 만드는 주방,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이 익숙한 공간 속에 활성산소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에 노출되는 독소의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살펴본 침실, 욕실, 주방, 거실 등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 중에서 독소를 유발하는 게 무엇인지 전문가를 만나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독소 좀 알려주세요. 이 중에서 이 어떤 것들이 독소를 유발하는 요인들일까요? 네, 승수 씨가 보시기에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독소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건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싶은 물건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그럼 요리할 때 쓰는 이런 식용유나 이런 음식도 어떤 위험 요소인가요? 식용유의 경우에는 튀김 요리에 쓰고 남은 걸 재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이 산소와 만나면 산패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또 맵고 짠 음식, 탄 음식도 간과 장에 무리를 주면서 소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발생하게 되죠. 우선 새 가구나 가전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공기 중의 독소도 활성산소들을 유발하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에도 발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독소들을 모두 다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대사활동 중에 생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독소를 없애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더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요. 아, 안 돼요. 스트레스야말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모쪼록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해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인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좀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외부의 유해물질이나 독소의 흡수를 줄이셔야겠죠.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시고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간이잖아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해독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독소란 현대인의 숙명 같은 걸까요?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24시간 독소와 활성산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독소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독소의 위협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역시 간 덕분입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를 잡기 위해선 간 건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봄이 한창인데요. 혼자 한겨울 고목처럼 누워만 있는 이 사람. 올해 62세가 된 김민정 씨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천근만근. 잠깐 누워 쉰다는 게 또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도대체 민정 씨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뭘까요?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잠을 자는데 그게 자는 게 아니에요. 기절하는 거예요. 극심한 피로감하고 무기력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이런 것 때문에 일상 생활이 안 되니까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집에 가면은 퇴근에 집에 가면은 그걸 벗어놓고 그대로 다운돼서 있다가 벗어놨던 거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죠. 솔직히 말할까요? 세수도 안 하고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피로는 해소되지 않고 독소처럼 쌓여 민정 씨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치료책이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시간 내서 운동하는 거는 힘이 들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버리고 마는데요. 아이고. 민정 씨의 체력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음파 보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을 또 새로운 일을 하나 도전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일에 몰두했죠. 그러면서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2014년 지방간 판정을 받았지만 바쁜 생활 속에 간을 방치했고 그러던 2019년 간경변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민정 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간경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거든요. 아침도 굶고 식사를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식사를 잘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몸을 계속 혹사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날 오후 민정 씨가 때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옛날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지금은 차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래저래 대충 끼니를 때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좋은데 이제 음식하기 싫을 때는 가끔씩 먹어요. 무엇이 민정 씨의 간 건강을 무너뜨린 걸까요? 역시나 원인은 식습관이었는데요. 탄수화물 고칼로리. 제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과자, 피자, 치킨. 그런 것들이 저의 간에 많이 무리가 됐던가 봐요. 코팅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째로 데워 먹는 것. 이런 식습관도 민정 씨의 간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간 경변 환자들은 간 기능이 일반인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민정 씨도 간에 좋다는 영양제를 꼭꼭 챙겨 먹는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간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간 건강을 돌보기에는 좀 늦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늦어지면은 회복 불가능이에요. 여기서 더는 나빠지지 않기를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민정 씨. 젊고 건강했을 적엔 버킷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저 후회뿐입니다. 운동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부러워요. 항상 이제 제 옆구리에 있었던 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 나를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민정 씨를 괴롭히는 만성 간질환.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